와, 여기 미술관에 왔는데 휴관이에요, 휴관. 안타깝네, 안타까워. 도자기 미술관이니까 도자기 관련해서 많이 있는 걸로. 근데 되게 작다. 근데 이 특이하게도 보면은 이 담이 있잖아요, 담. 담 보이시죠? 담이 우리나라 담인데요, 우리나라 담. 이게 뭐지? 보이시죠, 이게? 분위기가 딱 우리나라 담이야. 이거 뭐라 써있나 볼까요?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쭉 돌담을 쌓았대요. 기와도 얹고 우리나라처럼. 이야, 이게 이삼평 선생이 여기 와서 이 동네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구운 거, 남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했다는 거네. 야, 이게 재미있네. 마을이 그럼 원래 그 당시부터 있었던 마을이야. 거의 400년 넘은 거죠. 야, 저기까지 한번 가볼까요? 아, 여기도 있네. 뭐, 일본에 많이 와봤지만 이런 거는 처음 봐요. 이야, 이런 식으로 저 위에 저런 식으로 돌로 난간을 치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도자기 굳고 남은 그런 거죠. 부자재를 갖다가 다 담으로 만들어 가지고 벽돌담이네. 위에다 기와도 얹고 해서 분위기가 색달라. 이건 또 뭐야? 부처님들 다 모셨네. 아, 여기 유명한 스님들 여기 이 동네 계셨던 분들 한 거래요. 이야, 재밌네. 미술관은 못 봤지만 이렇게 돌담이 있으니까 정감이 있는데요. 이삼평 선생님, 많은 영향을 미치신 게 많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,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.